나이키 에어맥스 1G.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체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서 했는지 아니면 방송에서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체조를 외우게 되면, 내 몸에 익히게 되면 여러분들은 프로 스윙과 똑같은 모양의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절대 체조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었는데, 우리 절대 자세 해가지고 딱 이 모양 했었잖아요. 절대 스윙에서 딴 이 절대 체조, 시도 때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뭐 3분에서 10분, 5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하시고, 아니면 버스 기다릴 때, 택시 기다릴 때, 친구 기다릴 때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절대 체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이제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야, 이병옥이 이제 하다하다 이제 뭐 별의별 체조까지 다, 나중에는 쫄바지 입고 막 피트니스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제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한 유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자, 절대 체조라는 건 뭐냐면, 우리 스윙 보면 쫙 끌고 내려와가지고 딱 이 모양, 멋있죠? 멋있죠?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지만 진짜 쉽습니다. 그 절대 체조를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전부 일어나세요. 자, 전부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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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다녀왔죠. 군대 다녀왔습니다. 뭐 안 다녀왔어도 괜찮아요. 자, 우리 그때 보통 상하 반동이라는 게 있고 좌우 반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좌우 반동이 있어요. 저는 이쪽이 지금 타겟 방향입니다. 내 몸의 왼쪽이에요. 그러면 저 절대 체조 반동한다. 절대 체조 반동하면은 여기서 왼쪽에 있는 골반 있잖아요. 골반 뼈를 많이 밀어주세요. 최대한 많이. 아우 아파 이렇게 정도로 하나. 근데 이때 중요한 것도 이거 하라면 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왼쪽으로만 밀고 제자리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왔죠. 그랬더니 발은 뭐 붙고 발 붙여요? 뛰어요? 아, 일로 오면 잠깐 떼질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뭘 또 붙여. 힘들게. 그러면은, 하나, 둘, 이거 아니에요. 하나, 이쪽만 가고, 둘, 셋, 갔더니 친구가, 야, 병호가, 너 오른발 뒤꿈치에 껌이 붙었어. 너 뭐 밟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고 본 거예요. 이렇게 발을 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골반을 밀었더니, 껌 붙었어. 하니까, 어디? 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뒤꿈치. 여기에서 어디? 그래서 어디? 똑바로 섰다가 어디? 똑바로 섰다가 어디? 무릎이 또 뭐 앞으로 나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어디? 옆으로 빠지면서 어디? 옆으로 빠지면서 어디? 빠지면서 어디? 나는 유연성이 안 돼요. 그럼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손이 참 이렇게 하기에는 허리에 손은 우리 유치원 때 빼고는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이 좀 어정쩡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 이렇게 뭐 울랄라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거 양쪽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백스윙 할 때 오른손은 뒤집어져 있고 왼손은 엎어져 있죠. 이렇게. 왼손은 엎어져 있고 또 이거 몰라가지고 또 이러고 있는 분들 있지 지금. 자, 왼손은 엎어져 있고 오른손은 하늘, 왼손은 손등이 위로, 오른손은 손바닥이 위로. 자, 그리고 가면서 어디, 또 가면서 어디, 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간다. 또 이렇게 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뒤집는 거예요. 흥보가 기가 막혀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이면서 뒤꿈치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병옥이 드디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골프는 서서 쳐요 숙여서 쳐요? 숙여서 치죠. 그럼 이렇게 숙입니다. 숙여서 여기에서 흥보하게 막혀 가죠. 이거처럼 이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뒤집어 놓고 이렇게 간 다음에 하나 둘, 이때 왼다리는 쭉 펴주는 게 좋습니다. 셋, 넷, 다섯.
손 뒤집고, 뒤집고, 여섯, 둘, 일곱, 여덟, 옆구리 밀어주고, 옆구리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뒤로 하나, 둘, 셋, 껌, 넷, 껌, 다섯, 껌, 이런 게 아니죠. 껌 봐야 된다고요, 껌. 껌을 이렇게 하면 껌 볼 수가 없죠. 껌을 보는 건 머리를 붙잡아둬서 어깨선을 타겟에 정렬하기 위함이에요. 껌, 껌. 그러면 나중에 하나, 둘. 여기서 또 팔 피고 막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쭉, 둘. 정말 이거 구독하시는 분들 별의별 케이스가 많을 건데 걱정입니다. 둘,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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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그럼 나중에는 두 손으로 하긴 창피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보면. 하나, 둘, 또 왼손으로, 하나. 왜냐면, 이쪽에서는 왼손등이 하늘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하나, 왼손, 땅. 왼손등 하늘, 땅. 하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되겠죠? 껌 봐야 되니까. 둘, 껌응시, 둘, 껌, 껌. 이러면, 이제 골프채를 딱 들죠. 골프채를 들으면, 제 약간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자, 손등이 하늘 본다고 했죠? 하나, 둘, 하나, 손 뒤집고, 하나, 손 뒤집고, 손 뒤집고, 왼 다리 펴고, 둘, 하나, 손 뒤집고, 하나, 손 뒤집고, 손 뒤집고, 왼 다리 펴고, 둘, 하나, 손 뒤집고, 하나, 손 뒤집고, 손 뒤집고, 왼 다리 펴고, 둘, 하나, 손 뒤집고, 하나, 손 뒤집고, 손 뒤집고, 왼 다리 펴고, 둘, 하나, 손 뒤집고, 하나, 손 뒤집고, 손 뒤집고, 왼 다리 펴고, 둘, 하나, 손 뒤집고, 하나, 손 뒤집고, 손 뒤집고, 왼 다리 펴고, 뭐 힘들면 약간 구부리고 계셔도 돼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좀 이쪽 돌리는 게 힘든 분들은 왼발을 좀 열어놓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근데 하나, 둘, 셋, 껌, 껌, 껌. 그러면 이 스윙 형태를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연습장에 가셔도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잡고, 아, 손등이 이병옥이 약간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지, 왼손등이. 왼손등 위로 올라가고, 껌. 이런 식으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오, 좋아요. 저는 뭐 드로우 치는 게 이골이 났으니까. 또, 여기에서 또 가고, 뒤집고, 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어퍼 때리고,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절대 체조를 드리는 이유가 아무리 맨날 끌고 오는 연습을 하고 머리 나가는 걸 붙들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면 그 동작 자체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나의 스윙 프레임을 가둬놔야 돼요. 이 절대 체조로. 빵. 빵. 그래서, 아, 이게 되겠나? 하면서 이 공이 안 맞든 안 맞든 간에 여기에서 들고 이런 식으로 절대 체조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절대 스윙에 빵 나와버려요. 그래서 완전 이렇게 녹바로 그냥 쫙 날아갑니다. 그렇게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절대 체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타이밍 댄스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지금 막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춤추, 전 춤 잘 못 추는데 골프 생각을 하면 좀 잘 추어집니다. 여기서 뭐 이런 건데 그냥 뭐 하나, 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거랑 하나, 둘, 셋, 이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절대 체조 먼저 열심히 하셔서 그냥 어떻게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매일 아침에 체조를 했지? 그냥 이렇게만 보면 공은 날아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양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껌, 껌. 뒤집었죠? 엎었죠? 뒤집었죠? 엎었죠? 뒤집었죠? 엎었죠? 절대 자세 자동으로 나옵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재밌게 해서 그렇지 웃겨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그렇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옆에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